왜 맹진사 시켰는지 알겠어요. 갑분 아가씨 아닌 것 같아요. 맹진사 말고. 은혜야, 네. 저 진짜 너무 인상적으로 본 게 그 웃음소리, 맹진사 웃음소리. 아, 그니까요. 그거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맹진사 웃음소리. 네. 이제 연기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응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뭐 좋아하고 그러나요? 이제 제가 처음 공연했을 때 아빠가 이렇게 무대 딱 중간에서 있는 거예요. 네. 무대 딱 중간에 서 있길래 이제 잠깐 이렇게 아빠 얼굴을 비쳤는데 막 연기하는데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보자마자. 네네. 네.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포토타임 시간에 아빠가 이제 제 연기 처음 보러 오셨으니까 아빠만 이렇게 챙겼는데 이제 디카 사진을 보니까 아빠만 안고 있고 엄마는 이렇게 저 멀리 혼자 이렇게 딱 있으신 거예요. 엄마는 한국 분이 아니라서. 어느 나라에서요?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께 한마디 할까요? 엄마, 나 그때 엄마 창피해서 피한 거 아니고 그냥 정신없다 보니까 엄마 못 챙기게 됐는데 어디 가서 엄마 창피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시장 가서도 나랑 같이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랑한단 말 한 번도 한적 없는데 내가 많이 사랑해. 세계 4대 뮤지컬에 속하지 않는 작품? 정답은? 맘마미아입니다. 네, 세계 4대 뮤지컬 레 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그리고 캐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책 읽는 문화를 위해 도전 골든벨이 만든 코너 도전 골든북입니다. 오늘 대구 상인고등학교 골든북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상식을 모은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어휘 교과서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이것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 학교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규인 이것, 무엇일까요?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이니까요. 지방의회에서 만든 규칙에 붙이는 이름을 뒤에 붙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있어요. 네, 학생 인권 조례라고 많이 썼습니다. 공통된 답이 많은 걸로 봐서 책을 꼼꼼히 읽었다는 얘기겠죠.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규? 정답은? 학생인권조례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제환경협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젤협약, 베른협약, 람사르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이 중 하나는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환경과 관련이 없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또 베른협약이라고 쓴 친구가 앞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뒤쪽에 람사르와 바젤협약을 쓴 친구들이 있습니다. 국제환경협약에 속하지 않는 하나, 정답은 베른협약입니다. 베른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저작권 보호 관련 조약입니다. 네. 잘 풀어왔었는데 이번 문제에서 좀 많은 학생들이 탈락을 하네요. 34번 문제입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남겼던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은 무엇일까요? 이 해전을 마지막으로 7년간 계속됐던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끝났고요. 이순신 장군도 이때 적의 유탄에 맞아서 전사하셨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각자 답이 나뉘었습니다. 명량회전 두 학생, 노량회전 세 학생. 네, 34번 문제 정답 노량회전입니다. 대구 상인고등학교 최후의 3인이 결정됐습니다. 34번 문제에서 대구 상인 최후의 3인 결정. 상인고 골든벨 내가 올린다. 화이팅! 나의 목표는 골든벨이다. 양두진. 골든벨을 넘어 수능 대박까지 상인고 화이팅! 여학생의 힘을 보여주겠다. 장지선. 골든벨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상인고 1학년 8반 화이팅! 상인고 1학년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안치연. 세 친구가 펼치게 될 골든벨에 대한 대접전. 과연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할 것인가? 아마 최후의 3인 모두 골든벨에 대한 이것을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사진이라고 적었는데요. 청사진? 정답입니다. 추출이라는 답을 썼는데요. 네, 추출. 맞습니다. 전체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요소를 뽑아내는 것을 말하죠. 네, 항성. 정답입니다. 항성은 우리말로 굿박이 별이라고도 합니다. 38번 문제입니다. 1921년 발표된 이 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입니다. 3.1운동 직후 지식인의 고뇌를 그린 이 단편 소설은 세밀한 묘사를 통해 당대의 시대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염상섭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지난 문제까지 연속 세 문제 똑같은 답으로 나란히 정답을 맞춰왔던 세 친구, 이번 문제에서 조금은 망설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장지선 양은 답을 적지 못했습니다. 요즘 고3 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고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뭔가 덜 된 것 같고 그럴 때. 같은 지금 시기를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선 양이 친구니까 한마디 해줄까요? 용기를 주는 말?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다들 원하는데 행복하게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38번 문제 정답은 표본실의 청개구리입니다. 네, 당시 무기력한 청년층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해부한 작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판소리 중 서편제는 이것이 다양해 보여주는 판소리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이것은 판소리에서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해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을 일컫습니다. 판소리 3요소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두 학생 모두 발림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두 학생의 공통된 답 발림 정답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기업은 이것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해야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상품에 투입된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이것 무엇일까요? 이것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